제가 이번에 신곡을 공개하는데요. 첫눈에라는 곡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첫눈에, 그냥 첫눈 같기도 하고 그냥 딱 첫눈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. 이 노래는 사실 제 얘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. 제가 그 전에 겪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. 19살의 감성. 넌 하고 싶은 얘기 없니, 대장아? 저요? 뭔가 기대하는 건 어떨까요? 누굴 만날까 이런 거. 그런 것도 괜찮지. 네. 어떤 여자한테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.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이상형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야? 이상형은 있죠. 근데 김치말을 좋아해요. 굽는 건데 인어공주 같은 거 있잖아요. 가린 걸 더 좋아해요. 목살, 팔살, 다리 여기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. 노출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옷은 그렇게 입는 걸 좋아하고요. 이 노래 멜로디를 들었을 때 그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좋아했던 그 여자가 생각이 났어요. 이뻤는데 착할 것 같고 만나보면 괜찮을 것 같아. 재정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신곡의 프로듀서를 맡은 감성 발라드의 1인자 황세조. 그 여자친구를 첫 만남이 카페에서 만났었거든요. 까만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. 네,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그때 상황이 굉장히 조마조마했었거든요.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. 까만 치마를 입은 커플을 마시고 있는 여자한테 고백을 하는. 네. 오케이. 그걸 가사로 녹여보면 되겠네. 재밌네. 난 재정이가 그런 경험이 있을 줄 몰랐는데. 아 그래요? 저도 남잔지라. 내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부른다는 게 굉장히 설레이고 떨려요.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저와 같이 함께 설레면서 이 노래를 들렸으면 좋겠어요. 그때 그 설렜던 감정을 잘 살려서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만히 머리를 매만진다. 따뜻한 라떼를 주문한다. 지금 그녀는 한동안 거리를 바라본다. 이어폰 볼륨을 높여본다. 혼자인 걸까. 치마 울 스웨터는 그레이 포근하게 보여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어 숨 죽이고 바라본다. 어떤 노래를 들을까 어떤 남자를 만날까 난 그냥 멍하니 상상에 빠져본다.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한눈에 알았다고 바보 같지만 yeah 바람 불라고 시간은 제깍제깍 흘러가고 커피는 어느사이 식어 가고 내 머뭇거리다 말을 건넨 그 순간 그린 창밖으로 영화처럼 첫눈이 함께 영화를 본다면 함께 첫눈을 본다 첫눈에